코로나19 엔데믹으로 민간 소비는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등 여전히 서민 경제는 어려운데요. 이에 광명시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마 해당되는 혜택이 많을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먼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을 위해서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 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상권 공동체 한 개소당 3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하고 광명시청 53개 부서와 18개 행정복지센터에 골목 상권을 배정해서 매월 2회 이상 식사나 회식, 간담회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준비했는데요. 경영환경 개선에 개소당 200만 원씩 2억 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특례보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 광명사랑앞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연 2회 지원합니다. 혹시 광명시 공공배달앱이 경기도에서 매출 5위라는 거 아셨나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홍보와 할인 판촉도 계속 이어집니다. 각종 지원 사업 정보와 신청 서류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청년 인턴과 슈퍼바이저도 이용해 주세요. 또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서 젊은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서 오는 2024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서 디지털 트윈 3D 통합반제 시스템 개발, 상권 분석 등을 위한 CCTV 이미지 딥러닝 기술 접목, 광명 전통시장 실시간 메타비어 시스템 구축, 라이브 커머스, 밀키트 상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2%와 특례보증, 그리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물류비, 온라인 마케팅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산학연의 연구 자원과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 여건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산업진흥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시행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민생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광명시의 시정역량 집중은 쭉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